안녕! 누리나의 누나! 누나예요! 자, 오늘 우리 친구는 엄청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누나가 땀이 막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? 여름이 오니까 너무 덥지 않나요?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생각나는 것은? 그렇지! 뭐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아예 아이스크림 말고. 가고 싶은 곳은? 그렇지, 그렇지. 바다! 바다! 함께 떠나자. 아이야이야이야. 아, 오늘의 장난감은 바다를 갈 수 있는 뭐, 보트? 아! Nope. Nope.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. 한번 오늘의 장난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감 가라. 친구 얼굴만 찍다가 친구한테 혼낼 뻔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물총놀이 가지고 물 바다에서도 계곡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집에서 놀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? 물총을 들고 집에서 노는 거는 조금 미끄러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물총 가지고는 밖에서 놀아야 이게 또 맛이지요. 밖에서 나가기 놀기 전에 이 물총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. 이름을 쓰고요. 누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좀 우리 친구도 좀 써주세요. 이름을 써서 물총을 가지고 지금부터 바깥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총은 바뀌지 나간다. 야! 라라군요. 라라는 누구냐면 바로 누나의 친구. 우리 친구는 물총을 가지고 노는데 혼자 계속 이러고 쏘고 놀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누나는 이 라라를 모셨습니다. 라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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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멀리 쏘나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 누리나라에 있는 훌라후프인데 언니 오빠 되면 할 수 있어요. 누가 더 멀리 쏘는지 아마 내일. 지금 이 길이가 너무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적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표적을 만들 건데요. 표적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? 자, 박스를 준비하고요. 내직을 준비해주세요. 짜잔! 짜잔! 이렇게 박스에다가 내직을 준비해주세요. 내직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. 표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동그라미. 자, 이렇게 표적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리 다리 꾹! 오! 그렇게 된 거 어때요? 힘 많이 받으 15점 15점 기억하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나 또 좋다. 오! 진짜!
20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. 20점. 자, 그러면 핸드스파 35점, 35점에 30점. 라라 승!